계속해서 182쪽, 182쪽, 보캡 마스터 단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World Skills A. 자, World Skills에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Take out the trash가 보이네요. Take out 하면은 가지고 나가다 이 뜻이고요. 얘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어 동사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목적어인 the trash를 뒤에 붙여도 되고 사이에 낀 것도 되는데 the trash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is로 바뀌었을 때는 여기밖에 못 들어간다는 점이죠. Take it out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take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take down 하면 내리다, 아래로 내리다 이런 뜻이고요. 마찬가지 이어 동사입니다. 오케이, 여기 좀 the laundry가 있는데요. the laundry라고 발음합니다. laundry는 세탁물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take the laundry down 하든지 take down the laundry. 안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가도 돼요. Take down the laundry 또는 take the laundry down 해서 세탁물을 아래로 내린다는 뜻이니까 좀더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빨래를 걷다란 뜻이겠죠. 빨래를 걷다라는 표현인데 뭐 is로 바꿨을 때는 take it down밖에 안 되죠. Take it out 하듯이. 뭐 take them down이라 take them down 뭐 복수형일 때는 take them down 뭐 여기도 마찬가지 take them down take them out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인칭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이어 동사의 목적어는 사이에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 전치사가 아니고 얘들 다 부사다. 밖으로 어디로 take 가지고 간다. 어디로 밖으로 이렇게 내다 버린다 뜻이겠죠. 쓰레기를 take down 어디로죠? 마찬가지. 아래로, 밖으로. 그래서 look at 하고 비교합니다. look at은 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얘를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세요 할때 look at me. 안만 길어봤자 했지만 뒤에 가야 되죠. look at me 하지. look me at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take out, take down 같은 경우엔 동사와 전치사가 아닌 부사가 합쳐진 걸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하고 동사구라고도 합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이어 동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동사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hang the laundry on the line 있죠. hang 하면 걸다란 뜻입니다. 걸다. 그다음에 on the line은 줄 위에, 빨랫줄 위에 이런 뜻이죠. 물론 줄이란 뜻인데, 줄 선이란 뜻인데, 오늘 빨랫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빨랫줄 위에. laundry 세탁물이죠. 세탁물을 걸어둔다. hang the laundry on the line. 빨랫줄 위에니까 빨래를 널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deliver food to all people 있네요. deliver 하면은 이번에는 배달하다라는 뜻입니다. 배달하다. 음식 배달하다는 뜻이죠. deliver food 음식 배달한다 to all people. 나이 많은 분들께 음식을 배달해주다 deliver food to all the people. hang the laundry 하면 빨래를 널다 on the line 빨랫줄 위에고요. 그다음엔 donate toys to the charity가 보이네요. donate 하면 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donate 기부하다. 그 장난감을 기부하다가 되겠죠? donate toys. 그다음에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to the charity고요. charity가 자선단체죠. charity는 자선단체. 그래서 자선단체에 장난감을 기부하다라는 표현이죠. donate toys to the charity. 요렇게 세개 비슷비슷한 면이 있죠. 어떤 면이 비슷하냐? 동사 나오고 뭐뭐 하다라는 표현 나오고 무엇을 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에가 이렇게 계속 붙어 있죠. Hang the laundry 빨래를 걸다 어디에 on the line. 오케이. 뭐 밑에 것도 마찬가지네요. Pick up trashy on the seaside. 요렇게 네 녀석 뭐 다섯 녀석 비슷하네요.
일단 pick up trash on the seaside의 뜻은 쓰레기를 줍다란 뜻이고요. on the seaside는 해변에서란 뜻이죠. On the seaside,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다. Pick up trash on the seaside고요. 자, pick up도 이어 동사입니다. 그 말은 trash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 Pick trash up on the seaside 해도 된다. 하지만 trash 안방 잃어버렸다 했을 때는 pick it up 어순밖에 안 된다. Pick it up on the seaside. 네, 그것을 집는다. 그것을 줍는다. 해변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do volunteer work at an animal shelter. 그래서 do 하다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을 어디에서 at an animal shelter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자, 이렇게 다섯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 뭐뭐 한다, deliver 행, 걸다, 배달한다, donate 기부한다, 픽업, 줍다, 누, 하다 한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쭉 붙어있죠. 무엇을 하는지. 행, 건다고 했어요. 뭘 거냐? The laundry, 빨랫물을, 세탁물을. Deliver, 배달한다, food를. Donate, 기부한다, 무엇을, toys를. Pick up, 줍는다, trash를. Do, 한다, 무엇을, volunteer worker를.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붙어있냐면은 어디에다가 hang the laundry on the line, deliver food to all the people, donate toys to the charity, pick up trash on the seaside, do volunteer work at an animal shelter.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다 무엇을 뭐뭐하다, 누구누구에게 음식을 배달한다, 자선단체에 장난감을 기부한다,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다, 동물보호소에서. 그래서 on to 뭐뭐뭐뭐뭐 위에서니까 on the line, on the seaside 누구누구에게니까 to all the people, to the charity 그다음에 어디어디에서니까 at an animal shelter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또 이어 동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어 동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어 동사 뭐가 있었냐면 take out, take down, pick up 같은 것들은 이어 동사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의어에 대해서 봅니다. 다의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플랜트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플랜트. 플랜트는 식물을 심다라는 동사로서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 또는 공장이라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동사로 쓰이는 표현, the boy is planting. 그 남자아이가 심고 있는 중이다. Some seeds, 약간의 씨앗들을. 이때는 심다고요. The plants are growing. 그 식물들이 자라는 중이다. In the greenhouse, 온실 속에서. 식물 심다고요. Wave는 흔들다라는 뜻도 있고, 파도, 물결, 파동이라는 뜻도 있다 했었죠. 동사 wave, 명사 wave. 오케이, 그래서 the leader of the parade. Waved a flag 하고 있네요. 그래서 퍼레이드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퍼레이드를 이끄는 사람이 waved, 흔들었다, a flag, 깃발을. 퍼레이드 하면 어떤 행진이죠, 행진. 행진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the leader of the parade 했고요. waved, 흔들었다, flag, 깃발을 흔들었다. 그 다음에 the waves are too high. 파도가 너무 높다는 뜻이죠, 이번엔. 파도가 너무 높아. 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영하는 것을 위해서는,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수영하기에는 파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The waves are too high for swimming. 그 다음에 hand는 명사로서는 손. 또 명사로서 도움이란 뜻도 있고요. 또 동사로서도 쓰이고요. 동사로서는 건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이란 뜻일 때는 셀수 있는 명사고요. 도움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 뜻일 때는 셀 수가 없고, 손이란 뜻일 때는 당연히 셀 수가 있겠죠. A hand, hands 하면 손. 그다음에 I need your hand 하면 난네 손이 필요해가 아니고 네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soup.
이건 잘못됐네요. SOAP라고 쳐 쓰세요. SOUP는 쓱이고요. 이거는 국이죠, 국. SOAP, soap는 비누죠, 비누. Wash, 씻어라, your hands, 너의 손을, with soap, 뭐를 사용해서? 비누를 사용해서, 어떻게? often, 자주. 비누로 손 자주 씻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Wash your hands with soap often. Wash your hands, 손 씻어라, 이때 손이란 뜻이고요. Do you need a hand? 너는 도움이 필요하니? 이때는 도움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말들 모아놨습니다. 뭐 했던 것들이 있네요. add 더하다고요? subtract 빼다고요? 했었죠. add, subtract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arrive 도착하다고요? 그 다음에 depart 하면 출발하다입니다. 뭐 depart 말고 선생님은 뭐 leave라든지 start, begin 이런 것도 말씀했었죠. start, begin. 오케이. arrive는 도착하다, depart는 출발하다. 네. 뭐 여기서 이제 arrive의 명사형이 도착이라는 명사형이 뭐였습니까? arrival이었고요. depart도 명사가 있어요. 출발이란 뜻의 명사는 departure, T-U-R-E 하면은 명사다. 도착. 아, 참 출발, 도착. 그 다음에 birth, 탄생이죠. 그래서 생일이 birthday죠. 반대말은 death죠. 죽음이고요. birth, death, 탄생과 죽음. build, 짓다고요? destroy라고 있습니다. destroy, 파괴하다. build, 건설하다. destroy, 파괴하다. 그 다음에 어찌시 두 개, 부사 두 개네요. 어찌 brightly, 밝게. 어찌 어둡게, darkly. brightly, darkly. 뭐 ly 뺏는 것들은 형용사로서 또 반대말이죠. 밝은, bright. 어두운, dark.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사 두 개네요. 큰 소리로 loudly, 조용하게 quietly. 얘도 ly 빼면 형용사로서 반대말이겠죠. 소리가 큰 loud, 조용한 quiet, loud, quiet, loudly, quietly. 형용사 반대말, 부사 반대말. 그 다음에 under 뭐뭐 밑에고요, over 뭐뭐 위에죠. 오케이. on하고 비교하면 on은 접촉되어 있는 이란 뜻의 접점치사입니다. 그래서 뭐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뭐 어떤 물건이 놓여 있을 때는 on이겠죠. 근데 책상이 요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명 같은 게, 등 같은 게 이렇게 위에 요렇게 매달려 있다, 요런 거는 over의 느낌이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를, 이 공간을 보고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이 공간은 under라고 표현하죠. 전치사들 느낌. on은 붙어 있는 거고요. under은 밑에, over는 위에.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했어. floor, ceiling. floor 바닥이고요. ceiling 천장이죠. 자, 그 다음에는 B. English, English Dictionary. 영영풀이입니다. 먼저 에어포트, 공항입니다. 자, 공항은 a place, 장소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where planes land and take off. 그래서 비행기가 뭐 한다, land. land는 땅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착륙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착륙하다. 그다음에 take off는 옷을 벗다란 뜻도 있지만 이륙하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planes가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그리고 이륙하는 장소.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있다네요. with buildings, 건물들을 가지고 있겠죠, 공항에는. 누구를 위한? for passengers. 오케이. 그래서 누구를 위한? 누가 뭐 하기 위한이네요. 누가 뭐 하기 위한. 그래서 passenger 하면은 승객들이죠. to wait in, 뭐 하기 위한, 안에서 기다리기 위한, 안에서 기다리기 위한 건물들. 그래서 누가 뭐 하기 위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네요. for passenger들이, 승객들이 안에 들어가서 to wait in, 기다리기 위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land and take off 하는 place. where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where에
여러 가지 뜻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거는 의문사로서 어디라는 뜻인데, 그거 말고 아무 뜻 없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사인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뜻이에요.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이륙한다인데 다자 떨어지고, 요렇게 어떤 시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이륙하는 장소, 어떤 장소, 비행기들이 land and take off 하는 place. 뭐를 가지고 있는? With buildings.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공항은. 누가 뭐 하기 위한? For passenger들이, 승객들이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기 위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land and take off 하는 place. 다음은 basket, 음료풀입니다. The container 하면 통을 얘기해요, 통. 통, 또는 우리가 뭐, 밀폐 용기 할 때, 뭐를 담아 놓는 걸 용기라고 하죠. 그 사람 참 용기 있다라고 할 때도 용기지만, 이건 통이란 뜻의 용기, 밀폐 용기 할때 용기. 그 다음에, 뭐, hold, 뭐, 잡아두다란 뜻이죠. 잡다, ing 용, 그리고 carry, 운반하다. 자, 그래서, basket은 a container, 통입니다, 기본적으로. 바구니는 뭔가를 담아놓는 container, 통이죠. 그래서 뭐, container, 통은 통인데, 뭐 하는 것을 위한, for holding or carrying things. things 하면, 뭐, 물건들, 이런 뜻이죠. 물건들을 운반하는 것, 또는 잡아두는 것을 위한 통. 물건들을 안에다가 넣어놓거나 또는 가지고 다니기 위한 어떤 통을 보고 컨테이너를 보고 basket 바구니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에어포트는 장소인데 planes land and take off 하고 그 다음에 passenger들이 있겠죠. 승객들이 비행 플레인에 타고자 하는 passenger들이 있겠고요. basket은 컨테이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ursing room? 널싱 홈이죠. 널싱 홈. 책이 왜 이러냐. 양로원, 요양원을 널싱 홈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place죠. 장소죠. Where old people live and receive care.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receive 받다죠. 받다. receive. 오케이. 그 다음에 care 돌봄이죠. 돌봄. 그래서 nursing home 양로원은 a place 장소 어떤 where old people live and receive care 많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돌봄을 받는 장소죠. a place where old people live and receive care. 그다음 build 반대말은 destroy였고요. 건설하다. 그래서 to make something 뭔가를 만든죠. Okay, by putting together parts or materials. 자, 여기 보면 putting together가 보이는데 put together 하면 조립하다라는 뜻입니다. 조립하다. parts 하면 부품들이죠. 부품들. 그다음에 material 하면은 재료들, materials 했죠. 자, 여기 보면 by ing, by doing이라고 하는데요.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을 할때 쓰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뭐뭐 함으로써 이런 표현이니까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to make something, build는 뭔가 만드는 거죠. 근데 뭐 함으로써 by putting together parts or materials 부품들이나 재료들을 조립함으로써 어떤 것을 만드는 행위를 보고 build라고 그러죠. build to make something by putting together parts or materials. 부품이나 재료를 조립함으로써 뭔가를 만드는 행위. 다음 carry 운반하다입니다. 운반하는 건 to move something 이동시키다죠. 어떤 것을 이동시키는 거죠. while holding and supporting it. while하면 뭐뭐 동안이란 뜻이고요. holding 붙들고 그리고 support는 뭐 밑에서 받치는 거, 받쳐주는 거. support하면 받치다. 그래서 뭐 하는 동안 또는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면서. 그래서 뭐 하고 뭐 하면서 잡고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면서 뭔가를 이동하는 거. 뭔가를 잡고 가는 거나 잡고 들고 가는 거겠죠. 들고 또는 밑에서 떠받치고 이렇게 뭔가를 something을 move 이동시키는 행위를 carry 운반하다라고 그러죠.
carry, move something while holding and supporting it. 자, 그 다음에 place가 장소 말고 두다란 뜻도 있죠. 자, 두다란 뜻일 때 put something or someone,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사람, something or someone을 put, 놓는 거죠. In a particular place or position. Particular 하면 특정한 이란 뜻입니다. Place 하면 장소죠. Position 위치죠. 뭐 같은 말이죠 어차피. 그래서 in a particular place or position에다가 특정한 장소나 또는 위치에다가 어떤 물건, something이나 어떤 사람, someone을 put, 놓는 걸 place, 두다 라고 그러죠. To put something or someone in a particular place or position.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셋의 3단변신, 셋인데 셋은 뭐 그 해가 지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다, 차리다 이런 뜻도 있는데 차리다 라는 뜻의 과거형이고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차리다가 아니고 준비하다, 셋이 준비하다 라는 뜻의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 그러면 저녁 식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준비된 저녁 식사겠죠. 준비를 당한, 준비되어진. 자, 그래서 세 번째 뜻, 입장 바뀐 어떤 시일 때 영영풀입니다. Ready or prepared for something 이렇게 돼 있죠. Ready 얘기했죠. 준비된이죠. Prepared 마찬가지. Prepared는 prepare의 세 번째 녀석입니다. prepare의 뜻이 준비하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얘 세 번째 녀석이면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준비하는 것을 당한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래서 준비돼, 이것도 준비되니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set, ready, prepared. 준비된. for something, 뭔가를 위해서 준비되거나 또는 준비된. ready or prepared. 같은 말, set에 같은 말 쭉 써놨네요. set, ready, prepared. 준비된. 자, 그 다음에 alone, 혼자서라 했고요. 같은 말은 by 플러스 제기대명사라 했습니다. by oneself라고 했었고요. 자, alone의 영영풀이는 without anyone or anything else. 그래서 without 하면 뭐뭐 없이죠. 뭐뭐 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 다 그 밖에, else의 뜻은 뭐 그 밖에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 밖에 다른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 없이니까 alone이죠. without anyone or anything else. 이렇게 단어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할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단어 파트 끝난 거고요. 8과 단어 3종 세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기 교재 복습하시고요. 교재 필기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은 당연히 복습하시고요. 거기 복습하면서 클래스 카드에 있는 것들 단어 3종 세트 하시고 이제부터는 뭐가 예습되어 있어야 된다? 8과 대화 파트 예습이 되어 있어야죠. Communicative functions,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먼저 의도 표현학입니다. 의도. 자, 의도 표현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계획 말하기, 계획 묻고 말하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획 말하기, 계획 표현하기. 자, 의도 표현하고 왜 계획 표현하기가 같냐 하면 야, 너 오늘 학교 마치고 무엇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게 학교 마치고 나서의 계획을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대표되는 대화에도 그런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뭐를 이해해야 된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기본적인 표현이겠죠. 뭐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표현으로 be going to do 이외에도 be planning to do 라는 것도 쓸 수 있겠고요. 뭐 비슷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대화 파트에서 또 익혀야 되겠죠.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또는 뭐 have a plan to do 이런 것도 있습니다. plan to plan이 뭐 플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플랜이 동사로서는 계획하다 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서 계획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뜻으로서 의도 표현할 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이 명사적인 뜻을 사용해서 명사로서도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B의 이름이 수미인 것 같네요. 어떤 A란 어떤 사람이 수미한테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수미? 무엇을 할 계획이니? Be going to do 보이죠? 뭐할 거야? 뭐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fter school. 방과 후에 뭐할 거냐, 수미야? 그래서 I'm going to help. 난 도와줄 계획이다. 다솜이를. 다솜이는 다솜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다솜이? With her math. 그녀의 수학을 가지고 있는 다솜이를 도와줄 계획이다.는 영어스러운 해석이고요. 난 다솜이 수학 도와줄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되겠고.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오냐면 help A with B라고 했었죠. Help A with B. 그래서 A가 B 하는 걸 도와주다라는 이 수거 전치사 with 들어간다는 거꼭 외우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도나 계획을 표현할 때 be going to 뒤에 do라고 하는 게 동사 원형이라 했죠. 물론 be going to be일 수도 있고요. be going to 그다음에 뭐 동사 원형 쓸 수도 있으며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겠죠. 뭐잘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잘 보이죠. 계획이다라고 해도 된다. 부정문으로 쓸 때, 낫을 집어넣고 싶을 때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I am not going to do, 뭐, she is not going to do, we are not going to do, 뭐, not 들어갈 위치 비동사 있을 때잘 알죠? 비동사 뒤에 낫을 집어넣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ride a bicycle this on Saturday. 그래서 나는 탈 계획이다.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m going to ride a bicycle. 난 자전거 탈 계획이야.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다음에 he's going to write. 그는 쓸 계획이다. A letter. 편지 한 통을. They are not going to work. 그들은 일하지 않을 계획이다. 어떻게? Together. 그들은 같이 일하지 않을 거야. They are not going to work together. 그 다음에 뭐 요런 대답 듣고 싶다. 자전거 타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 너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엇을 할 계획이니까 자전거 타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너는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고 하다를 넣으면 되겠죠. Do.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I'm going to ride a bicycle this Saturday. 그 다음에 뭐, 요 대답 듣고 싶다. 편지 쓰다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까 What is he going to do?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a letter란 대답만 듣고 싶다면 write을 살려두면 되겠죠. What is he going to writ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볼 때는 그래서 뭐, 너 수영할 계획이니? 이런 거 만들어 보면 되겠네. 넌 수영할 계획이니? 하고 싶으면, Are you going to swim? 하면 되겠죠. 너는 있을 계획이니? 뭐, 넌 집에 있을 계획이니? 이런 거할 때는, 넌 집에 있을 거니? Are you going to 있다? 라는 뜻의 동사 원형 B죠. Are you going to be at home? 이렇게 하면 넌 집에 있을 계획이니 이렇게 되겠죠. Be going to 뒤에 동사의 원형. Are you going to swim? Are you going to be at home? 수영할 계획이니? 넌 집에 있을 계획이니? Okay. Are you going to join? 너는 참가할 계획이니? 너는 뭐 가입할 계획이니? Join 하면 참가하다, 가입하다 이런 뜻이죠. Are you going to join the tennis club? 너는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할 계획이니? 그 다음에 뭐 아예 뭐할 건지 물어볼 때는 what 하고 do를 쓰면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너는 할 계획이니 내일. 자, 그 다음에 참고해서 be going to 하고 will, be going to 동사 원형과 will을 비교합니다. 자, 그래 둘다 be going to와 will 둘다 무슨 시제 표현할 때 쓴다. 둘다 미래 시제 표현할 때 쓰죠. 그래서 조동사 will 역시 미래에 대한 표현을 할수 있지만 be going to가 좀더 뭐 되어 있는 느낌이다.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에 반해 will은
즉흥적인 어떤 의지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다. I will just stay here. 나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뭐 피곤해졌어 갑자기.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 지금 당장은 그러고 싶어졌어. I will just stay here. I am going to stay here 하면 나는 여기 머무를 계획이라고 이미 이전부터 생각해왔다. 그러니까 I will just stay here는 아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야. 아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난 여기 있을래 이런 느낌이고 이거에 이거랑 비교해서 만약에 I am just 그때 빼야 되겠죠. I'm going to stay here 하면 나 이전부터 계획해놨던 거야. 난 여기 있을 계획이었어. 이런 느낌으로써 둘다 미래에 할 거지만 느낌은 달라진다. Okay, 그래서 Will you go to the concer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너는 콘서트장 갈 거니? 계획되어 있는 거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혹시 그럴 거냐라고 그냥. 추측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계획 묻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풀어보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대화 파트의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be going to do가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동의하기입니다. 동의하기 됐습니까? I think you should see a doctor 이러고 있죠. I think you should see a doctor. See a doctor 하면은 진찰받다 의사를 보다니까 의사 뭐 하러 보겠어요? 의사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겠어요? 진찰받다 See a doctor는 진찰받다라는 표현으로써 Okay, I think you should see a doctor.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의사 진찰을 받아봐야만 할것 같아. 그랬더니 B가 That's a good idea. 자, That's a good idea 이게 동의하는 거죠. 자, I think 뒤에 생략된 말은 완벽한 누가다가 있죠. 네가 should see a doctor. 그러니까 여기는 겉만 드는 대시 필요했죠. 왜냐하면 안만 길어봤자 이시 돼야 되고 나는 그 생각을 해. 그 생각 뭐 네가 진찰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what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접속사는 다자 떼버리고 겉만 드는 대시죠. What do you think? 네 생각은 어떻니? 그랬더니 I think you should. What do you think?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think?라고 묻겠죠. What do you think? 네 의견 뭐니? 너 무슨 생각하니? 그랬더니 I think you should see a doctor.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그래서 이렇게 I think that이라고 하는데요. I think that 하고 완벽한 문장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쭉 얘기하면 이 의견 말하기랍니다. 의견. 자, 그러면 누군가 의견을 말했을 때그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겠고, 부동의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동의하는 표현에서 대표적인 게, That's a good idea. 너무 안 보이네. 잠깐만요. 자, 그래 좀 보이게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표현들을 쭉 모아놨는데, 여기 좀 조심해야 될게몇 가지 있으니까 미리 형광펜을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That's a good idea. 뭐, 그 좋은 생각이다. 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at sounds great. 뭐, 그거 멋지게 들린다 하니까, 동의하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I think that you are right.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맞는 것 같아. 또는 뭐, you are right. 이렇게 하든지, 또는 뭐, that's right. 해도 돼요. 그거 맞는 말이야. 라는 뜻으로. That's right. 자, 여기서는 이제 right의 다양한 의미 한번 짚어줘야 되겠죠. right은 turn right. 할 때는 오른쪽이죠. right hand. 오른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있듯, 오른, 맞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즉시, 지체 없이 뜻이도 있고요. 이거 뭐 right away 할때 만나봤습니다. 즉시, right away. 바로 지금, right now. 바로 여기, right here.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냐? 권리란 뜻도 있어요. 나의 권리다. My right. 됐습니까? 그 중에서 요 뜻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죠. I think you are right. I think that's right. That's right. You are right. 네가 맞아. 그거 맞아. 그 다음에 I agree with you. Agree 하면 동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동의하다.
예, 그래서 반대말은 뭐가 있다? 반대말은 disagree가 있습니다. agree는 동의하다, disagree는 동의하지 않는다, 부동의한다. 난 반댈세. 그러니까 I agree 하면 나는 찬성이고, I disagree 하면 난 반대다. 그다음에 뭐 너에게 할 때는 전서 with을 쓴다는 거. I agree with you. 저 I agree with 뒤에는 사람이 옵니다.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표현할 때 I agree with you고요. 그다음에 여기 I agree with you 한 김에 하나 더 하면. 일단 의견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는데, 의견은 영어로 opinion이죠. opinion. opinion 하면 이건 의견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I agree with you 하면 나는 너라는 사람에게 동의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I agree to your opinion. 이렇게 해서 이때는 agree to를 씁니다. agree to 하고 어떤 것이 오고요. agree with 뒤에는 사람이 오고요. I agree to your opinion. I agree with you. I agree to your opinion.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him. 뭐 I agree with her. with 뒤엔 사람이 오고요. I agree with your mom. 난네 엄마 말에 동의야. 자, 그 다음에 요 표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I can't agree with you라든지, 또는 I couldn't. 왜 you였으면 이거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I can't agree with you 하면 난 너한테 동의할 수가 없어. I couldn't agree with you. 난 너한테 동의할 수가 없어라는 뜻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반대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써 있으면 I can't agree with you. I couldn't agree with you는 반대하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에. 근데 여기 뒤에 뭐를 하나 붙여놓는 순간 확 달라져 버리냐? more라는 말을 붙여놨어. 그럼 I can't agree with you more.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는 more가 들어가면 이게 more의 뜻은 더 이상이란 뜻이죠. 그럼 얘가 들어가면 완전 찬성이란 뜻으로 바뀌는데 왜 그러냐? 이거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동의할 수가 없는데 더 이상은 동의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몇 퍼센트 동의한 겁니까? 더 이상 동의를 못하겠어? 100% 동의하니까. 그러니까 I can't agree with you more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너한테 더 이상은 동의할 수 없다. 왜? 나는 너에게 몇 퍼센트 동의하니까? 100% 동의하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들어가니까 반대하는 표현에서 요거 하나 들어가니까 완전 찬성한다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I can't agree with you more. 그러니까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 반대가 되니까 뭐 학생들 여기 뭐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할때 여기 다시 들어가니까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들어갔지만 더 이상은 동의할 수가 없다. 왜100% 동의하니까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100% 찬성, 동의 이 뜻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 극과 극으로 바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영어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you can say that again 이라고 했는데요. 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그 말을 할수 있다. 다시 한번더란 뜻이죠. 너는 그 말을 다시 한번더 말해도 돼. 왜? 어떤 말이니까? 어떤 말이니까? right한 말이니까. 옳은 말이니까. 옳은 말이니까. 됐습니까? 옳은 말이니까 너 계속 얘기해도 내가 계속 고개 끄덕여 줄게. 이런 뜻으로써 you can say it again은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스럽게 하면 너는 그말또 해도 할수 있단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옳은 말이니까. 그다음에 I think so too. 뭐 이건 쉽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동의하는 거 맞고요. I feel the same way. 나는 같은 느낌이 같은 방식으로 느껴진다라는 뜻이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난 같은 식으로 느껴져. 네 말에 동의해 이 말이겠죠. I feel the same way.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reat. I think you're right.
That's right. You're right. I agree with you. I agree to your opinion.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You can say that again. I think so too. I feel the same way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고요. 그럼 전적으로 반대하는 표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agree의 반대말. I disagree with you. 난 너에게 반대다. 그 다음에 뭐,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can't be true.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 그건 사실일 수가 없어. 그것도 쉽죠? 그쵸. 그 다음에, 뭐, guess가 추측하다인데, think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추측하다니까. 생각하는 거고. 한번 추측해봐. 한번 생각해봐. I don't guess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I don't think so 하고 I don't guess so 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반대하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I don't think so. I don't guess so. 그 다음에 It may not be true. It may not be true. 네가 하는 말이겠죠. 네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요거 이제 두 개, 요거 두 개. It may not be true 하고 it can't be true 비교하면 이거는 야,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요. 요거는 고급, 요건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죠. 하지만 it may not be true를 해석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죠. may의 두 가지 뜻,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냥 뭐뭐 해도 된다. 그래서 추측과 허락의 조동사라고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it may not be true 하면 이 뜻이고요. 그러면 may not 합치면 may be true 하면 it may be true 하면 그건 사실일 수도 있겠다겠지만 it may not be true 했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어. 네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반대죠. 그래서 야 이씨 뻥치지 마. 그게 어떻게 사실이겠냐. 이런 느낌이고요. It can't be true. 요거는, 아, 그, 니 말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은. It may not be true고요. 그 다음에, I don't think so. I don't guess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I disagree with you. 요것도 좀 강한 반대죠. I disagree with you. 난 너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against 하면, 이게 전치사인데요. 뭐, 여기에 new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전치사인데, 뭐뭐에 반대하는, 또는 뭐뭐에 반대하여, 또는 뭐뭐에 뭐 대항하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뭐에 대항하여. 그래서, I'm against you는 난 너에게 반댈세 이 뜻입니다. I'm against you. I'm against you에 반대되는 표현은 I'm for you입니다. 그럼 I'm for you는 위에 저기에 찬성하는 표현으로 가야 되겠죠. 찬성하는 표현. I'm against you. 난 너에게 반대다. I'm for you. 난 너에게 찬성이다. 나는 찬성. 나는 반대. I'm against you. 난 반대. I'm for you. 난 너에게 찬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I guess so. 나 그렇게 생각해. I guess so는, 뭐, 여기 가야 될것 같은데? 그쵸? And that may be right.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겠다. 이거 추측의 조동사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모른다라는 뜻도 있고, 이땐 추측이고,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이땐 허락이고요. 여기선, 뜻으로써 it may be true, that may be, they may be true. 뭐 여기 right 대신에 뭐 true 써도 돼요. 그래서 옳을 수도 있겠다, 진실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you have a point there. 이 표현, you have a point there는 너는 그러한 점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 핵심 사항을 알고 있구나. 포인트가 뭐 핵심적인 내용, 핵심을 짚었다 이런 거할때 중요한 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요한 점을 네가 알고 있구나. You have a point there. 너그 네가 이 사람이 무슨 뭐
뭐 A가 무슨 무슨 말을 한 거예요. A가 뭐뭐뭐 저쪽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B가 그런 점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네가 아주 중요한 점을 얘기했네. 나도 어느 정도 그 말에는 동의해. You have a point there. 이거고요. 그다음에 It's quite a good idea고요. 자, 이거 quiet로 보이지는 않겠죠. Quiet 조용한이란 뜻의 quiet는 이렇게 쓰고요. 이 quiet하고 선생님이 만나볼 때마다 조사해오라고 한 단어가 있었어. 이건 quiet고 이건 조용한이고요. 그 다음에 quiet가 아니고 te라는 단어. 읽기는 quite라고 읽는다 했으면 quite. 얘는 quite라고 읽고 quiet의 뜻은 뭐하고 같다라고 했었냐면 pretty하고 같다고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고 선생님 pretty 그럼 얘가 예쁜이란 뜻입니까? 라고 하면 딱반 맞아야죠. 프리티가 예쁜이란 뜻 말고 꽤 상당히 이런 부사의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It's quite a good idea. It's pretty a good idea 하면 그것은 꽤나 좋은 생각이구나 이런 뜻이겠죠. It's pretty a good idea. It's quite a good idea. 그꽤 괜찮은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표현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3번, 4번 숙제 풀어 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얼로그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